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음입니다.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이게 조인트가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과정에서는 가급적 조인트를, 그러니까 시공 조인트를 두지 않는 게 좋은데, 자, 또 그렇게 치면, 지금 또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굉장히 연속적으로 긴 길이를 한꺼번에 치게 되면 콘크리트의 수축팽창에 의해서 이 구조물이 손상을 입으니까 일정 부분마다 길이마다 인위적으로 얘를 잘라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 이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음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축 이음,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시공 이음은 기본적으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두는 것.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둔다면 우리가 그 이음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에서 잘라주는 거죠. 물론 안 잘라주면 좋은데 이게 시공 이음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물이 되도록 연속으로 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두기도 한다. 어떤 이유가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거푸집의 조립이 어렵고, 거푸집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당연히, 뭐, 워낙에 당연히 R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해서, 거푸집은 뭐고, 지금 우리가 여기 동반해서, 거푸집하고, 동아리는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콘크리트를 우리가 일정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지금 내가 이런 사각형 단면을 모양을 만든다고 치면, 위에는 뭐 노출을 시켰다고 해도, 자, 이런 모양의 틀을 만들어내야죠. 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틀. 얘가 지금 뭐냐면, 거푸집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공간 중에 있으면, 얘를 받치고 있는 어떤 것들, 받치고 있는 것들, 밑에 있는 이런 힘을, 굳기 전까지, 거푸집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 층 콘크리트의 자중 뭐 작업자의 하중 장비들 이런 것들을 받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발이는 지금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 중에 힘을 받는 가설 구조물이 되겠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거푸집입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의 조립이 되게 어렵고, 거푸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거푸집이 만약 일정한 단면으로 쭉 간다고 치면,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할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목적에서 좀할수 있다는 거고, 철근의 조립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기하적인 모양이, 이게 한꺼번에 모든 철근을 조립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분 조립해서 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조립하고 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 공사 중 콘크리트 검사를 위해서, 야간 작업 등 무리한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몇날 며칠을 계속하면 지금 이제 힘드니까, 응? 그럴 때 쉬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그 다음, 땡과 같은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소화열이 발생한 걸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번 잘라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공 이음 컨스트럭션 조인트에 해당되고요. 자,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 이음은 온도 변화, 건조 수축, 부동침화 생기는 균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부러 틈을 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판과 콘크리트 판 사이에 일정 부분 간격을 둬서 여기서 균열을 제어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균열을 제어한다, 그렇죠. 조절하고 제어하는 거죠. 균열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슬랩, 이 구조체가 쭉 이어놓게 되면, 원하지 않는, 긴 길이가 되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잘랐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조인트를 뒀어요. 익스펜 조인트를. 그러면, 여기에 길이의 변화는, 요 길이의 조인트의 길이 변화로 대응돼서, 이쪽에 것들은 우리가 건전한 상태로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두는 게 지금 뭐냐면, 신축이음 익스펜션 조인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신축이음의 요 폭은 두께는 한 1에서 3cm 정도, 10에 30mm 정도 확보를 하고요. 신축이음의 간격은, 잘라주는 간격이죠. 콘크리트 포장은 뭐이 정도, 두꺼운 벽은 뭐이 정도 한다. 신축이음은
이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을 지금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축이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요구 조건이다 하는 건데, 신축이음 자체는 우리가 이 콘크리트의 전체적인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구조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축이음 위치 자체가 취약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을 손상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손상을 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조인트를 이렇게 줬는데, 이 부분이 취약 부분이다 보니까, 자,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이음재 변형, 강성이 높은 일체의 구조체로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방수, 배수, 구조 지형성이 가능해야 되고, 구조가 단순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평탄성까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신축이음 재료를 우리가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거푸집과 이제 동발이네요. 세부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거푸집하고 동발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푸집은 구조물의 소유 형상 위치를 지금 이 타설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틀을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동발이는 그거를 받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구조인 가설 구조물이 지금 동발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을 1층 치고 2층 치고 쭉 올라가 친다면 이 지금 이쪽에 콘크리트 칠때막 받쳐야죠, 그죠? 이렇게 동발이를 받치고 있는 거고, 이 콘크리트 슬랩이 기둥이 충분히 굳은 다음에는 이 동발이를 제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물에서 이 콘크리트가 강도가 생겨서 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까지의 이 거푸집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자중, 뭐 여기에 작업자, 뭐 장비 이런 것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이제 동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작업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짜놨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계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뭐 이동식 비계도 있고, 뭐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 소형의 뭐 아시바도 뭐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동발이는 때로 사고를 많이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공사를 빨리 하고 싶으면 이 동발이를 빨리 제거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공기를 줄인다는 얘기는 돈을 아낀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금 등하시하다 보면, 그래서 동발이를 빨리 제거하다 보면 전체 지금 구조물의 무게를 못 이기고 붕괴되는 대형의 이런 사고로 이제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뛸수 있으면 천천히 지금 해체하면 좋은데, 안정이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늦을 수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거푸집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양생 과정 중에 콘크리트를 이제 보호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의 구비 조건은 충분한 강도로 변형되지 않아야 돼요.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자, 구조물의 치수, 형상, 위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 재사용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리 해체가 용이해야 돼요. 재사용하지 않더라도 조리 해체가 용이해야죠. 반복 사용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푸집 형태를 반복 재사용하려면 콘크리트를 치는데 콘크리트 면과 이렇게 딱 맞닿아 있으니까 얘가 거푸집을 제거하면서 잘안 떨어질 수 있죠. 이게 콘크리트와 거푸집이 붙어버리면, 그래서 여기다가 박리제 이런 거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가다 보면 좀 재미있는 거푸집 형태의 음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 뭐 콘크리트 옹벽인데 보면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옹벽에 뭐 갈매기 모양이 이렇게 그려 있고, 뭐 나무 모양도 이렇게 있고, 이게 거푸집을 음영을 줘서 지금 거푸집을 딱 갖다 붙이고 콘크리트 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음영이 있는 조각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예쁘게 표면을 마무리하는 이런 거푸집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이 그런 건데 좀 특이한 지금 거푸집 형태를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얘도 뭐 연속 그 슬라이딩 폼도 거의 뭐
특수한 거푸집의 하나라고 보셔도 될 텐데. 자, 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귀 높은 이런 조각을 형성을 해요. 기둥을 형성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푸집을 만들고 여기다가 슈트를 두고 치고, 이때 슈트를 두고 치고, 두고 치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푸집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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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거푸집이 전체를 한꺼번에 쭉 형성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똑같은 단면을 쓰는데 거푸집을 해체했다 분해했다 해체했다 분해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처음에 거푸집을 치고 쳐요. 콘크리트를 치고, 여기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이런 단면이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 거푸집을 밀어 올려요. 그러면 거푸집이 이렇게 됐고요. 여기를 다시 철근 조립을 하고 콘크리트를 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푸집이 다시 또 요거를 잡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쭉쭉쭉쭉쭉 반복 작업을 해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라이딩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폼은, 거푸집은 영어로 하면 폼이고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면을 따라 거푸집을 상향으로 쭉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인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슬라이딩 폼의 장점, 특징은 뭐냐면 구조물의 신속한 완성, 시공유임이 없는 구조물 형성을 하고 쭉쭉쭉 올라가고 조각 사일러 등 높은 구조물에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트래블링 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폼 자체가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트래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 터널의 단면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라이닝을 이렇게 복공을 친다고 치면 거푸집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면에 콘크리트를 채울 텐데 계속적으로 같은 단면이잖아요. 그럼 거푸집이 여기서 치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런 식의 지금 쓰는 게시 뭐냐면 이동식 거푸집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이드 폼이라는 게 있고요. 옆에 이제 된다 이런 얘기고요. 콘크리트 포장을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포장은 일정한 두께로 콘크리트 슬랩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표면은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얘가 뭐 사이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뭐 특수한 거니까 말 그대로 특수한 겁니다. 자, 슬립 폼은 이게 약간은 지금 뭐냐면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슬라이딩 폼하고 약간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데, 자, 포장에서 본다면 지금 아까 이런 단면을 만난 이 거푸집을 큰 이 대형의 이런 장비가 폼이 있고요, 여기에 폼이 있고요, 여기가 여기 앞에 이제 장비 옆에 콘크리트 치면서 요 옆을 쫙 끌고 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된 비빔의 콘크리트를 지금 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슬립폼인데, 또 다른 거는 지금 이거는 한 예를 들은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만약 수직갱을 지금 만든다고 치면 기둥의 갱이에요. 제가 굴착을 해내고 이 옆에 복공을 치는 거죠. 그러면 거푸집이 이런 모양의 거푸집이 돼서 여기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올라오면서 이 작업들을 하는 이게 거푸집이에요. 그러면서 이 옆에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하는 것, 쭉 슬립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슬립폼하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동바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동바리는 기본적으로 가설 구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거푸집에 걸리는 하중, 이게 뭐 거푸집 자체 무게뿐만 아니라 상부에 치는 콘크리트의 자중, 그 위에 작업자의 작업 차량의 하중, 그리고 작업 과정 중에서 생길 수 있는 풍하중, 때에 따라서는 뭐 지진하중 일부, 뭐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거푸집이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이 상부에 치는 지금 콘크리트 구조가 안정하게 안정될 때까지 지금 구조적인 힘을 받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동바리는 힘을 받는, 기본적인 힘을 받는 구조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봉 형태를 이제 쫙 많이 되는 거고, 뭐 시스템 동바리도 있고 다양한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 긴 길이의 강봉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긴 길이의 이런 변동을 위에 거푸집이 있고 얘가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서 딱 부러지는 거 자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구를 막기 위해서 일정 높이에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얘를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묶는 위치가 다 이제 규정적으로 있는데 묶는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 묶어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작업자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묶었다 치면 이 부분에 자구리 생깁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가설 구조물 힘을 받고 이거는 이 잘못되면 동바리가 잘못되면 바로 지금 이 현장의 안전사고 전체적인 사고를 직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때에 따라서는 가설 구조물이지만 구조 계산을 통해서 가설 구조물의 전체적인 설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경우는 힘을 받는 거예요. 자, 동바리의 구비 조건은 지금 치마가 생기면 안 되고 충분한 강도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자, 기초 지반은 동바리가 놓이는 기초 지반은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충분히 경화가 되면 거푸집과 동바리를 이제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언제 제거를 하면 좋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제거를 하면 되죠. 충분히 굳은 다음에. 자, 근데 충분히 굳기까지가 언제가 충분히 굳은 겁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떼어낸 시기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배합비, 구조물의 중요도, 기상 조건. 그러니까 콘크리트 재료를 어떤 거를 써서 얼마만큼 양생이 되고 그 부재가 얼마만큼 힘을 받은 거냐? 자중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떼어내는 시기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포틀랜드 시멘트를 썼을 때 지금 조각이 빨리 굳는, 재료적으로 빨리 굳는 이 시멘트를 썼을 때고요. 자, 부재의 측면은 힘을 많이 안 받으니까 4일 정도면 뛸수 있다. 이런 얘기고, 보통. 자, 이거는 뭐 이거보다 작고 작고고요. 자, 부재 아래면 힘을 좀 많이 받으니까 7일 정도는 가야겠다. 아치에 지금 중앙에서 아치 치간이 지금 6m 미만인 경우에는 10일에 15일. 아치 치간이 지금 6m 이상으로 큰 아치의 중앙 부분은 한 보름 정도 이상은 지금 얘를 양생시켜서 강도를 충분히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 지금 이게 날짜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실질적으로는 양생된 콘크리트가 일정 이상의 강도를 발현할 때 떼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터널 라인인 작은 아치에 의하면 확대 액정 측면은 지금 일축 압축 강도가 지금 25kg per cm 제곱. 이거 여러분들 단위가 저도 옛날에 아직도 익숙해 있는 거. 요새 콘크리트 단위를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니까 2.5 메가파스칼 이상 뭐 이런 경우는 14 메가파스칼 이상 5 메가파스칼 이상의 지금 이 강도일 때 부재일 때자 보시면 강도를 많이 하면 슬래브 밑에 떼어버리고 확 처지죠. 보이저면 아치의 내면인데 요 작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치의 내면은 지금 강도가 140kg per cm 14 메가파스칼 정도 이상의 강도를 가질 때 지금 동바리를 떼어내면 거푸집은 떼어내든 안 떼어내든 그냥 모양만 있는 건데 얘가 같이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얘가 다음 작업 들어가고 다음 작업 들어가고 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인가요? 특수 콘크리트가 뭐 기타 내용이 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콘크리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콘크리트가 이런 것들 보통도 있지만 아 이런 특수 목적에 쓰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공기연한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A 콘크리트는 공기량을 지금 상당히 증가시켜서 우리가 워커밀리티 개선한 콘크리트도 있고요. 한중 콘크리트, 한중이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더울 때쓸수 있는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는 이거 거꾸로. 이거 추울 때 쓰는 콘크리트, 서중은 더울 때 지금 쓸수 있는 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 떨어질 때 지금 쓸수 있는 콘크리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하로 너무 떨어질 때 콘크리트 타설하면 안 되죠. 왜? 물이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이 시멘트랑 반응을 해서 뭔가를 지금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얼어버려서 얼음이 되면 이제 반응을 짝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영하 3도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를 합니다. 너무 더워도 수화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월평이 35도 이상이 되면 이제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소준 콘크리트 쓴다 이런 거고요. 자, 물에만 물 속에서 공사할 수 있는 수준 콘크리트 있고, 자, PS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별도 교과목으로도 배우니까 콘크리트에다가 프리스트레스를 가해놓은 콘크리트 부재를 우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 굵은 골재를 미리 채워놓고 그 사이에 몰타를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콘크리트도 있고요. 자, 레이디믹스 콘크리트. 그래서 우리 보통 레미콘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운반 장비의 일종이지, 아이스테이프 전용 장비를 쓰는 거고, 한 1.5시간 이내에 공사를 완벽으로 해야 되고, 자, 경량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특징, 그러면, 쇠에 비해서 무겁다. 근데 쇠에 비해서 단위 중량이 무거운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힘을 받으려고 부재를 형성하면, 부재가 쇠보다는 많은 단면의 부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쇠보다 자중이 많이 나가는 부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다시 그 자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재 사이즈를 또 키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중이 적다면, 즉 부재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럼 콘크리트를 형성하는 시멘트, 물, 그다음 골재죠. 그래서 자중을 어디서 줄이냐면, 골재 자중을 가벼운 골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경량 골재를 사용해서 지금 이 콘크리트를 형성하는 것, 이걸 우리가 경량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콘크리트 단위 중량이 한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경량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요. 자,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파이버, 뭔가를 이제 섬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뭐 지금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 우리 흙벽돌 흙지 흙흙에 지금 벽돌집을 짓게 되면 거기다가 집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 풀집 잘라서 얘를 지금 막 섞거나, 이게 지금 뭐냐면 파이버예요. 요새 좀 셀룰러 파이버예요.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안에 지금 실 모양의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데, 실을 집어넣고 철근이 아니고 쇠, 요런 뭐 호치키스 심 같은 거, 요런 것들을 막 분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인장에 취약한 부분을 상당히 극복한, 그래서 인장 강도 균열, 내충격 등의 지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섬유보강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 스틸 파이버도 있고, 유기, 유리, 카본, 뭐 이런 이 섬유의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 뭐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지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유를 넣게 되면 이런 성질을 개선을 하긴 하는데, 섬유를 투입을 하면서 얘가 뭉치, 그러니까 얘가 콘크리트하고 섬유는 굉장히 뭐 이게 다른 이질의 재료니까 콘크리트를 믹싱하면서 콘크리트가 한쪽에 이 섬유가 한쪽에 이렇게 뭉쳐 실타래 뭉치듯이 이렇게 뭉치 현상이 생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분산이 잘 되도록 하는 것들이 섬유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 기타 이런 부분이에요. 기타는 정리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정도 보도록 합시다. 콘크리트 관련 실험, 공사 중에 실험이 뭐가 있고, 한 번씩은 여러분들 뭐 시공하기 아니라 다른 시간에 하고 오셨겠네요. 슬럼프 시험 얘기 안 하셔도 지금 아시는 거고. 자, 오타 이렇게 많아요. 공기량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믹서의 혼합 성능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시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공사 완료 후에는 비파괴 시험, 슈미트 햄머. 이게 뭐 공사 완료 후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뭐 강도라든가 이걸 체크해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슈미트 햄머죠. 슈미트 햄머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콘크리트 표면에 힘을 가하고 반발될 때의 반발력, 반발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어떤 빗바뀌기적인 시험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표면의 하드니스 정도, 딱딱한 정도를 반발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해서 전체적인 강도를 이제 추정하는 이런 것들이 쉽게 한 거고, 실험이 워낙에 이제 단순하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 공용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슈미트 뭐 정도. 그 다음에 눈으로 본다면, 뭐, 여러분들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금 성능이, 상태가 어떤 건가 본다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균열이겠죠. 그죠? 균열이 생기면, 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 내부에 재료적으로는, 강도가 어떻게 내구성을 아직까지 확보 있나, 슈미트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은 워낙에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 뭐 일부분만 띄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경화 과정 중에 굳지 않은, 경화에서 굳는 과정 중에 생기는 균열이 이렇게 있고, 경화 후에 굳은 다음에도 힘을 받아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요인에 있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굳은 다음에, 경화 후에 지금 생기는 균열은, 이거, 그러니까 이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지금 여러분들, 이 초기에 생기는 수축균열은, 굉장히 우리가 컨트롤을 잘해야 되고, 이런 거 발생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 주십시오. 자, 이게 결국은 콘크리트가 이 경화돼 가면서 얘가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뭐 수화열이든 어쨌든 그런 거죠. 자, 골재, 거푸집, 기초 등의 흡수, 물이 흡수해서 표면 마무리 분량 또는 과잉 양생의 분량일 때 온도가 급격히 뭐 과정중에 상승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초기 수축균열이고요. 자, 그리고 대책은 어떤 게 있냐면, 타설 과정에 수분의 급격한 분산을 방지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표면을 충분히 다짐하지 않고 마무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 다져라는 얘기죠. 말을 이상하게 써놨네. 초기 양생을 완전하게 잘 하시고, 발열량이 적은 시멘트를 사용하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수축균, 초기 수축균열은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플라스틱 균열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 중에 뭔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생긴 거. 그래서 거푸집 이런 것들이 이동 또는 진동, 경사진 주변에서 처질, 콘크리트 뭐 치막 이런 것들로 하니까 결국은 거푸집이 정확한 위치를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딱 잡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뭐이 경화된 다음에 균열은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뭐이 정도 보시고, 풍화균열은 이 내구성에 관련된 균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가 지금 내구성이 저하돼서 풍화가 진행이 돼서 균열이 생기는 내구성의 문제고, 그래서 동결 중에 그다음 수분 건조 반복, 가열 냉각 뭐 이런 데서 이런 대책을 세우면, 그래서 물 시멘트비를 작게, 골재에도 내구성이 좋은 거, 그다음에 적정한 공기 연행 대기제를 쓰고 양생할 때 잘하면 아주 오래가는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후반부고, 문제는 요거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에 따로 문제가 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별도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뭐 단답형의 문제 설명이 필요하기보다는, 뭐 이런 것의 요구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 이런 콘크리트는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와 강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방배합, 그리고 시방배합의 현장배합을 하는 이런 계산적인 부분은 예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콘크리트 공유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